지난 이야기, 양성애자 남편을 둔 악리에트. 남자애의 느끼고도는 그가 못마땅하다. 그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기막힌 생각을 떠올리는데 그건 바로 불륜. 그것도 아주버니와의 막장 드라마를 꿈꾼다. 왕비까지 제치고 궁정의 안주인 역할을 맡았으나 주변의 시선이 따갑다. 특히 루이 14세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그녀는 또 다른 기막힌 생각을 떠올린다. 작전명, 연막. 자신의 신녀를 방패삼아 뒤에서 연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일까? 방패가 도끼가 되어 자신의 발등을 찍었다. 신녀는 이름뿐인 애첩에서 정식 정부가 되었고 자신의 자리를 독차지했으며 남편과의 사이만 더 나빠지고 말았다. 잃을 게 없어진 그녀는 또 다른 복수를 다짐하게 되는데 자신을 버리고 공양되는 루이와 루이즈,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 남편 필리프까지, 세 사람을 위한 그녀의 라스트 댄스가 시작된다. 그녀가 마지막 복수를 펼치기 전 아이를 출산합니다. 마리 루이즈, 딸이었죠. 남편 필리프는 너무 행복했어요. 부부 사유와는 별개로 아기 때부터 딸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정에서 알아주는 딸 바보가 되었죠. 오죽하면 자신의 초상화를 그릴 때 딸 그림을 옆에 두고 그릴 정도였어요. 문제는 이 아이를 둘러싼 때 아닌 논란이 불거집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날짜가 정말 애매했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날은 1662년 3월 26일. 임신 기간을 고려하면 대략 9개월 전인 1661년 4월 말 정도겠죠. 이때까지 낙리에트와 루이의 불륜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동시에 필리프가 그녀를 붙잡아 두고자 계속해서 합방을 유도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빠 후보가 또 있었죠. 바로 기슈 백작이었습니다. 그는 궁정에서 알아주는 카사노바였어요. 허영심이 많고 거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으나 모계가 루이 13세의 재상 리슐리에 가문 출신이라 집안이 빵빵했고 외모도 출중하여 수많은 책에서 그를 등장시킬 정도였죠. 그는 카사노바답게 매우 독특한 취향을 지녔습니다. 유혹 대상은 기혼자여야 하고 신분이 높아야 하며 연인이 될 시 그 관계는 끝낸다 등 자신만의 조건이 있었어요. 아마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신분의 인물과 뒹굴면서 그와 자신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고 상대의 부부관계를 파탄내는 것으로부터 어떠한 희열을 느낀 것 같죠. 그리고 그 대상 중 한 명이 필리프였습니다. 기슈, 그도 양성애자였거든요. 그는 이 부부의 집을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앙리에트도 유혹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부부는 왕과 왕비 다음가는 권력자로 그의 기준에 부합했죠. 한쪽도 아니고 양쪽 모두를 유혹하다니 이제는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다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그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퀘스트를 깨듯 곧바로 다음 상대를 물색했죠. 마침 그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루이 14세의 정부 루이즈였어요. 왕비와 이름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했고 앙리에트는 이미 자신에게 넘어온 데다 루이의 눈밖에 나기까지 했으며 그 다음 수순이 루이즈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그녀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죠. 왜냐하면 둘의 사랑이 워낙 두터웠거든요. 실제로 자신보다 먼저 그녀에게 접근했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루이의 법무부 장관이자 재무부 장관인 니콜라 푸케였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다뤘었죠. 그런데 그가 왕의 질투를 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루이즈, 그녀 때문이었어요. 그는 왕의 환심을 사고자 그녀에게 선물을 보냈죠. 문제는 이게 역효과가 나 되려 루이의 경계심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후 보르비 공트 연애 사건이 터지면서 아예 팽당한 거고요. 이러한 와중에 기슈가 그녀에게 접근한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일말의 관심도 주지 않았죠. 천하의 카사노바의 자존심에 금이 갔어요.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앙리에트에게 접근해 음모를 꾸몄죠. 루이와 루이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각자 그들의 옆자리를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려면 무조건 루이가 루이즈를 의심하게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루이즈는 그야말로 일편단심이었죠. 앙리에트에게 기슈가 있듯 그녀에게도 다른 남자가 있어야 쉽게 끌어내릴 수 있는데 그녀는 루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과거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녀는 루이를 만나기 전까지 처녀였습니다. 여태까지 푸케와 기슈뿐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추파를 던졌으나 무용지물이었죠. 마침내 이들에게 남은 건 거짓 선동뿐이었어요. 두 사람은 신복들을 풀어 루이즈에 대한 질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보르비 콩트 사태를 불러일으켰죠. 소문을 들은 루이가 불같이 화를 내며 직접 진상규명에 나선 거예요.
결국 꼬리가 잡힌 키슈, 그리고 그동안 숨겨온 두 사람의 연인 관계까지 전부 탄로납니다. 그 길로 키슈는 국외로 추방당했죠. 이후 키슈는 유럽을 떠돌며 용병 생활을 해요. 나름 지휘관의 면모가 있었는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지 7년이 지나서야 고국 프랑스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는 루이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1672년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에 참전한 뒤 전장에서 용맹을 떨치다 이듬해인 1673년 36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아요. 앙리테의 말로 역시 끔찍했습니다. 기슈가 추방될 때 그래도 그녀는 마담이었기에 자택연금에 처해졌죠. 다소 관대한 처사였으나 꽤 오랫동안 갇혀 지내야 했어요. 게다가 집에는 사이 나쁜 남편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필리프는 아내가 형 루이에 이어 기슈와도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죠. 게다가 기슈는 그의 애인이기도 했기에 내 집에서 두 사람이 뒹굴었다는 것에 엄청난 분노를 느꼈어요. 그녀 역시 남편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기에 그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루이의 용서를 받고자 애쓸 뿐이었죠. 필리프는 그런 그녀에게 최고의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어요. 그건 바로 그녀를 더는 아내가 아닌 시바지, 즉 번식노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덧없는 출산과 유산을 반복해야 했죠. 1661년 결혼한 그 해부터 1670년 죽기 1년 전까지 그녀의 뱃속에는 늘 사랑 없는 아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루이에게도 필리프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채 26살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복막염이었으나 죽기 전 그녀는 유언으로 자신이 독에 감염되었다 주장하는 바람에 한동안 궁정에서는 독살에 대한 소문이 나돌았죠. 1664년 드디어 베르사유 궁전의 본관이 완공됩니다. 루이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연회를 열어요. 모후 안과 왕비 마리 그리고 루이즈 등 총 600명이 좌석을 채웠죠. 이때 그는 마법에 걸린 섬의 즐거움이라는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이탈리아 시인 루도비코 아리오스토의 광란의 오를란도를 모티브한 내용이었습니다. 줄거리는 다소 난해하나 주제는 사랑이었죠. 그는 이 공연을 모후와 왕비에게 바쳤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헌정하고 싶었던 인물이 루이즈였다는 것을요. 덕분에 왕비는 조롱거리가 되었죠. 이 즈음 왕비를 둘러싼 또 다른 소문이 퍼졌습니다. 바로 그녀가 검은 피부를 가진 공주를 낳았다고요. 왕과 왕비 모두 백인인데 흑인 공주라니 그야말로 괴담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런데 의심이 가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공연이 열린 그해 딸을 낳았는데요. 아이의 피부가 검은색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녀는 평소 무어인 광대 나보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게다가 이후 모래수녀원에서 흑인 아이가 나타나요. 모래의 검은 수녀.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왕비의 사생아임을 확신했죠. 물론 그녀는 왕비의 사생아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루이의 사생아일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왕비의 사생아가 아닌 이유는 간단했죠. 당시 왕비가 낳은 아이는 태어난 지 40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마리 안이라는 이름의 공주였는데요. 태아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았는지 처음 봤을 때 청색증을 앓은 것처럼 피부가 어두웠다고 하죠. 그게 와전되어 흑인 공주를 낳았다고 전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수녀원의 아이는 왜 나타났느냐? 그냥 짜맞추기였어요. 실제로 그곳에 흑인 아이가 있기는 했으나 1664년보다 이전인 1658년부터 있었죠. 다만 아이의 이름이 국왕 부부의 이름을 합친 루이즈 마리 테레즈라는 점과 당시 프랑스는 흑인이든 혼혈이든 수녀가 되는 건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아이가 왕실로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는 점 등등 수많은 의혹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1658년이면 두 사람이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어떻게 하필이면 왕비의 이름을 가질 수 있었느냐는 건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가정을 세울 수 있죠. 첫째, 루이가 작정하고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어차피 부부관계는 파탄한 지 오래고 그는 왕비에게 관심이 없었기에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둘째, 왕비가 너무 착해서 그녀를 품어주었다. 프랑스 역대 왕비들 중에서도 왕의 사생아들을 제자식처럼 돌본 경우가 있죠. 그녀 역시 남편의 정부들과는 사이가 좋지 못했으나 워낙 신앙심이 깊고 도덕을 중요시 여겼기에 아이가 무슨 죄냐 하며 품어준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그 아이를 보러 수녀원에 방문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마지막은 그저 우연일 뿐이다. 유럽은 워낙 이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와 신화 그리고 위인의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이기에 어쩌다 보니 같은 이름을 받았을 수도 있죠. 어찌되었든 검은 수녀는 1683년 왕비가 죽는 순간까지 그녀의 발목을 잡았으며 그녀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녀를 조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어요.